경기도 포천의 한 농원. 숙소로 쓰는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지난 20일 캄보디아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년 전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해 농원에서 일해오던 30살 A씨였습니다. 체류기간이 끝나 다음 달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귀국 비행기표까지 끊어놓고 갑자기 숨진 건데 코로나19로 장례식을 열 수 없어 유골만 가족 품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비닐하우스에는 A씨를 포함해 이주 노동자 5명이 함께 머물렀는데 A씨는 사망 당일 혼자 농막에 머물렀습니다. 이주단체는 한파로 인한 봉사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전기가 끊겨서 난방이 안 되는 그런 기숙사에서 지내고 잠을 자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으로 함께 살던 친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A씨가 일하던 포천의 농원입니다. A씨가 숨질 당시 이곳의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 또 바닥에는 군데군데 눈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외상이나 지병이 없었고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막을 허가 없이 숙소로 사용한다면 농지법 등에 따라 불법입니다. 위험한 기숙사를 제공한 고용주도 문제지만 이런 숙소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입니다. SBS 정만석입니다.